아르마다에 대해서 잠시 그 좀 보자면은요. 아르마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느냐? 여기 이제 쿠바 지도가 있어요. 쿠바. 여기 어디면 캐리비안 해죠. 카리브해라고 하는 멕시코만 미국의 플로리다 있는 쪽이고 멕시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렇게 있습니다. 콜롬비아.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게 그 쿠바입니다. 쿠바의 수도가 아바나예요. 여기 이쪽에 있는데 스페인이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을 하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은하고 금이 들어오는데 한 번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모입니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베나예요. 지금 아베나의 항공 사진인데 보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바둑판처럼 굉장히 도시를 잘 만들었는데 여기 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의사당이 있고 뭐 구시가지 뭐 요새 뭐 이런 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구시가지예요. 여기가 처음 만든 부분이고요. 19세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가봐도 완전히 그 스페인의 어느 한 시골 마을, 시골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어느 부분에 가면 거대한 무슨 성당 같기도 하고 한 이런 국회의사당 같은 이런 건물들이 있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르마다 함대가 와서 호위를 하는 거예요. 호위를 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죠. 이 영화 캐리비안 해적 아시죠? 캐리비안 해적. 거기 보면 이제 해적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그 이야기들을 다룬 거죠. 뭐 캐리비안 해적의 그 영화의 배경은 그 네덜란드의 그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영국의 배들은 대부분 다 해적선들이었어요. 그 영국의 가장 그 뛰어난 해적선들을 다루고 이제 아르마다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기기도 했던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이런 대성당도 있는데 돌이 없으니까 이제 바다에 가면 있는 그 산호석 있죠. 산호를 잘라가지고 만드는데 보면은 막 조개 뭐 이런 예? 뭐 전복껍질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그런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대성당이 콜럼버스가 100년 이상이 잠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이 그 식민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는 걸 보고 나는 스페인에 묻히지 않겠다 해서 여기 묻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지금 스페인 세비야 남쪽이죠. 세비야 대성당에 이렇게 묻혀 있죠. 그 당시 그 네 개의 왕국의 왕들이 이렇게 콜럼버스의 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무덤이 아주 멋지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그 미국 그 서양 사람들이죠. 서양인들을 위한 지난 1000년 동안 뭐 최고의 인물하고 최고의 사건을 뽑는데 그중에 몇 번째 들지 않았다. 이제 백인을 위한 백인들을 위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난 1000년 동안 공헌을 했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콜럼버스입니다. 지금 이제 스페인이 만들어 놓은 그 이 도시의 지금의 모습이죠. 왼쪽은 굉장히 잘 사는 집들이고요. 골목 하나 사이에도 오른쪽은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의 이런 대비된 모습도 있고 저 멀리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국회의사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그 스페인인들이 그 만들었을 때 썼던 그런 그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광장에 가면 이런 모습이 되게 흔해요. 아주 굉장히 분위기 좋은 모습인데 그 쿠바 하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되게 유명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가면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듣는 노래가 가장 많이 듣는 노래죠.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관타나메라. 관타나메라 들어보셨죠? 관타나무의 여행이라는 그 곡이 관타나메라예요. 관타나무의 여인, 관타나메라. 이 우리나라에 일제 식민 시대에 정지용 시인이 있다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호세 마르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세 마르띠. 엄청난 사람이죠. 그 거의 같은 스타일의 그 시를 썼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빨리 이제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그 시고요. 가면은 쿠바에 가면은 이런 택시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자, 쿠바가 스페인 식민지로 뭐 계속 300년 이상 있다가 1898년도에 미국이 이거를 뺏어버립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바로 밑에 있는데
사탕수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거 있으면은 그 술 만들 수 있는 재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쓸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작극을 벌이죠. 자작극. 미국의 함선을 그 이 아바나 항구 근처에서 그냥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페인 니네가 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죠. 그래서 뺏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차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1920년대하고 30년대 초에 금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놀기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쿠바죠. 그래서 쿠바는 미국에 좀 논다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내려와서 뭐 엄청나게 향락적인 일을 했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쿠바의 독립이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독립이냐 하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체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이야기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카스트로가 이제 다 몰아내잖아요. 미국도 몰아내고 해서 이기는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남겨놓은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지금은 이제 카스트로가 죽고 나서 그 미국이 이 쿠바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또 쿠바가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우리 저 교류를 합시다. 개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즘도 이런 차가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실어나라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카스트로 얼굴은 없고요. 이 체게바라 얼굴은 있어요. 체게바라. 예. 여기 뭐 제가 카스트로 죽기 전에 여기 쿠바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카스트로 어디서 쿡쿡 찌르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국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미국에서 이 스파이들을 많이 보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체게베라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죠.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이제 천식 환자이고 그래서 좋은 공기가 필요했던 사람이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뭐 여행하고 하다가 이렇게 운두라스라든가 니카라과 이런 데서 이제 미국이 폭격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아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멕시코에서 카스트로 만나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하여튼 성공을 해서 그 쿠바를 아주 이 해방을 시켜버리고 그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도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계층이 분리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사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죠. 근데 쿠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 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일이나부터 해서 뭐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거를 여기 썼는데 카스트로하고 굉장히 친구였죠. 뭐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별장도 만들고 이제 살다가 했는데 그 유명한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지가 아니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지 했던 그 모히또입니다. 네, 모히또. 이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 굉장히 달달한데 굉장히 도수가 세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박하죠. 박하를 넣고 그다음에 레몬을 짜서 막 이렇게 저어서 박하향이 나게 해서 마시는 건데 헤밍웨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라고 하죠. 이거하고 달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쿠바 가면 이제 한 잔씩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에요. 쿠바는 우마차.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백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약간 상상이 있죠. 환상이 좀 있죠. 백인 하면 엄청 잘생기고 뭐 양복 입고 굉장히 그 좀 사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그 인종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지만 계층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잘 살기도 하고 백인이 흑인보다 훨씬 못 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우마차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